사주팔자 관성?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예, 36입니다. 뚱뚱한 게 죄인지 물어보자. 아, 죄송합니다. 방송 중이어가지고요. 아이고. 아,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놀리려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정말로 저희 관상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거 좀 궁금해. 야, 이 안마가 하는 윤태훈. 아, 병신 같은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저런 버러지 새끼들 많이 데리고 다녀요. 예, 제 아, 자의에 그래요? 의해서는 아니고 자꾸 지들이 따라와가지고 저러네요. 예,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네네네. 전에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인터넷 방송인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유명인들이 이제 한 번쯤은 있는 그런 어떤 저 뭐랄까 이제 구설수라 그러죠. 아, 그렇죠. 네네.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세요. 네, 일단 네. 제가 뭐 위천하지만 실력이 없지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 어떤 무당분께서 저를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게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아주 좀 참담하더라고요, 내용이. 아, 예예예. 예,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선생님, 지금 역술가 선생님께서도 예 네네네. 제대로 이제 저를 한번 판단해 주면은 그동안 종합해서 한번 저도 판단을 내려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미래가 아예 네, 없는 일단...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좀 세시네요 그분은. 예예예. 예, 예. 그 여성 예. 무당 분이셨는데. 네네네. 예, 좀 족같더라고요. 아, 예. 네, 일단은 제가 뭐 미천하지만 이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생년월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년월일이요? 네네네. 생년월일은 제가 이제 1987년 87년생 예, 10월 10일입니다 10 네. 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오후 되시죠? 4시요 오후 4시 네, 그게 자신가요? 4시. 오후 4시는 신시 아니에요? 아, 신시. 아, 신시. 어, 정확하게 하시네. 네네네. 네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어, 임진일주구나. 이름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 막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일단 사주 8글자만 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와, 존나 궁금하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상 이제 나얼님은 네. 어, 이제 토끼띠잖아요. 네, 토끼띠입니다. 예, 예, 그쵸. 항상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말날에는, 그러니까 말, 그 달력에 보면 말날 있죠, 말날. 네네, 말날 알아요. 그러면 이성의 재난이 터져요, 이 말일 때마다. 이성의 재난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대운으로 치면 31 때부터 안 좋은 기운이 왔어요, 이성적으로. 아, 여자 쪽이요? 예, 여자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년마다 바뀌는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해마다 바뀌는 1년운이 있는데 네네. 그걸 해운 또는 세운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 10년마다 누구나 바뀌는 자기만의 고유의 10년마다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실래요? 아,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1이라는 숫자마다 이제 바뀌는데, 그러니까 1 첫 번째 대운이 한 살 때 시작해서 10살까지 가요. 네. 그럼 11살 때 두 번째 대운이 들어오고 31 때부터 이제 들어온 운이 여자 문제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1 때 이제 대운이 2단위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1, 11, 21, 31.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단순히. 네네. 이 말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31. 네. 요 시점부터 이제 40살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 그럼 저는 여자를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은, 통수를 맞을 일이 많은 거예요. 여자한테요? 예. 큰 틀에서만 아... 보면, 네, 여자 기준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여기선 대운에서 큰 틀을 짠 거고요. 네. 그 해마다 바뀐 올해가 이민년이라서 호랑이 해잖아요. 네네네. 내년은 토끼 해가 와요. 네. 자, 그런 운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선생님 네네. 정말 말씀 도중에 너무 죄송한데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치찰음이 너무 심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톤으로 말씀해 주시되 약간 마이크만 조금 떨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흐름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2019년 이제 과거죠, 일단은. 네. 19년부터 이제 그 19년 대지해인데 네네. 본인 이때는 약간 좀 내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막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이제 막 입력이 안 되고. 와, 나 진짜 소름 돋는다. 제가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네네. 유튜브에서 방송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채널 스트라이크가 들어와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크게 뭐 채널의 위험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 생방송을 90일 동안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아.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프리카에 멋모르고 와가지고 정말 적응도 못하고 되게 감 없는 행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물로켓 같이 처음에는 굉장히 폼이 좋았다가 찌익 이러면서 이제 막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와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때는 내가 이제 약간 멘탈이 깨지는 운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조심해야 될안 좋은 운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돼지 운일 때, 돼지운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해년이라고 해서 그 2019년 기해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이 할때 해가 돼지 운이에요. 네네. 2019년 그러면 12년마다 이 돼지가 와요. 네. 그러면 19년에서 12를 더해봐요. 19에서 그러면은 11을 더하면은 30이요. 제가 계산할게요. 30. 예. 네, 31년이에요, 정확하게. 예. 이런 게또 온다는 거예요. 12년 주기로. 네.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 좀만 더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럼 또 12년 뒤에 또 그게 온다는 거예요. 또 멘탈 붕괴되는 게. 네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떻게든 뭐가 나를 망하게 하는 기운이 오는 거예요. 12년마다 이 기준으로서. 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또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랑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처음에 나한테 잘해줘요, 호의적으로. 이 띠를 가진 사람이. 근데 네. 결과적으로 본인 통수를 친 인간이 말띠, 양띠라는 겁니다. 와.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일 때도, 그러니까 운일 때는 말띠에 뭔가를 본인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운이 좋게끔 해줘. 미끼를 투척해요, 말띠에는. 네. 운일 때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띠에는 본인한테 뭔가 좋은 기운을 줘요. 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끊어서 보면 말띠는 좋은데 이 말띠에 시작한 것 때문에 미끼를 문것 때문에 그 다음 해인 양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와. 주고, 그러니까 줬다가 뺏는 운이라고요. 말띠에는 운으로 보자면 주는데 그걸 뭔가 덥석 물었을 때는 양띠에 망해버리는 거고, 이제 그 사람의 띠는 나한테 결과적으로 상극인 거예요. 아예 상종을 말아야 되는 띠가 말띠 양띠예요, 사람으로 보면. 와, 난 그것도 모르고 양띠가 저랑 4살 차이 나니까 네, 그 아까 띠적으로는 쉽게 말할게요. 이성적으로 네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삼재라는 기준 아시죠? 네. 그게 4살 차이가 같이 들어와요. 보세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재라는 게그 본인이 지금 띠를 보면은 토끼띠잖아요. 네네. 해, 묘, 미인데 해는 돼지고 묘는 토끼고 미는 양띠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삼재가 안들 때는 시너지 효과를 봐요. 얘들이 다 4살 차이에요. 네. 이 돼지랑 토끼랑 4살 차이, 또 양이랑 또 4살 차이. 근데 운이 나쁠 때는 곱하기로 망해버려요. 야, 선생님. 네. 와, 저 진짜 솔직히 소름 돋았거든요. 아,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원래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말띠 제가 조심하고 양띠 조심하라고 했는데, 예. 보통 이제 사주를 보러 가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말띠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철학관 선생님이나 저기 이제 무당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좋다고 할 거예요, 말띠 운에는. 네. 그러면 1년 지나 양띠해 망해서 본인이 철학관 마이크 찾아간다. 조금만 뒤로, 선생님. 네. 본인이 이제 망해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말띠 운만 봐줬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아. 근데 이운 자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띠에 시작하면 양띠에 망하게 되는 게 이미 플랜에 본인이 타고난 팔자에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여덟 글자 연월일시를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네. 앞으로 말띠와 양띠를 상종을 안 해야겠네요? 아예 그연 자체를,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이상하게 꼬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아, 아무리 마음에 들고 그래도 필연적이든 어떻게든 그렇게 꼬일 수밖에 없어요, 망하게 제가 지금 하려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제 모든 생활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매니저가 두명 있는데요. 예. 너 랄프, 너 무슨 띠냐? 돼지띠입니다. 돼지? 네. 돼지는 괜찮아요, 선생님? 아, 띠로만 볼때 돼지는 나쁘지 않아요.
아, 흠이가 다만 이제 무리지야? 아까 잠재라는 기준에서 이제 본인이 힘들어지면 1홈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더 단순히 이제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이제 백업이라고 하죠. 내가 힘들 때 얘들이 이제 기댈 수 있고 이런 게안 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져 버리니까. 와. 내가 힘들면, 예를 들면 저분이 힘들면은 본인도 힘들어져요. 본인이 힘들어지면 이분도 힘들어져요. 다만,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좋은 띠를 얘기를 할게요. 네. 얘가 나쁜 띠를 얘기했을까? 좋은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인 네네네. 띠가 있고, 나쁜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네. 띠는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저분은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거에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으니까. 네. 자, 좋은 띠는, 일단 용 띠. 용띠. 그다음에 원숭이 띠. 용띠와 원숭이 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반반인데, 이거는 이제 통수치고, 그러니까 그럭저럭이거나 좋은 띠인데, 이거는 약간 랜덤이거든요. 네네. GD. GD. 예. 와, 용, 원숭이, 쥐. 예. 와, 자, 알겠습니다. 이 띠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본인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의지가 될수 있는 띠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 밑에 두게 되면 내가 시킨 대로 말도 잘 들어. 기본적으로 내한테 의지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진을 랜덤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원숭이, 용 이런 쪽으로 뽑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와, 나 진짜 지금 엄청난 그걸 소름 돋네. 제가 36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그 시원한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제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됐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상이 다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벌려면은 물어보는 거 대답하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원래 이게 루트가 이래요. 원래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그분들도. 근데 이제 그걸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표출을 한 거예요, 본인에게. 선생님, 이 사람을 그러면은 제가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자를 아예 안 만나는 거는 이제 정말 그안 되는 족될 거죠. 확률이 0%죠. 그쵸, 그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쵸, 그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궁합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일단 궁합을 먼저 보라는데 항상 망하고 오는 게 문제라, 이게. 와, 선생님! 본인이 꼭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본인처럼 누구나 다 실수해.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안 통수 맞는 수가 존나 맞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궁합이 있는 거고, 사귀기 전에 마음에 들면 궁합부터 보고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저런 상황이 벌어져서 울면서 오는 거야. 걔 시발년들한테 존나 당했어요, 선생님. 어쨌든 간에 31부터 그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게 40대까지는 가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여자랑 이게 어떤 사이 벌어졌을 때 네네. 공식적인 거는 괜찮은데 막 집에 끌어들이고 이런 것만 하면 예전 방송 와. 하시잖아요. 카메라 이렇게 비춰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증거가 있는데 네네. 카메라 꺼지면 그냥 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헤어져야 돼. 뒤풀이고 나발이고 이거는 그냥 오히려 통수를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흐름이 그래요, 지금. 그럼 이게 만 하나 되면 운이 바뀌면서 괜찮아져, 또, 희한하게. 41까지 그럼 존버하면서 여자를 볼때 굉장히 볼같이 봐야죠. 디테일하게 보고 그쵸. 또 평정심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겉모습이나 이런 거에 절대 현혹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현혹하지 말고. 그렇죠. 일단은 여자라도 궁합도 안 보는 띠가 말띠 양띠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사랑 상극, 결과 상극. 와, 선생님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집에 안 들여야 되는 거죠? 여자를 자체를. 그렇죠. 동거고 나발이고 간에.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 때는 괜찮은데 지금 운이 이렇잖아. 안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로워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뭐 어디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업으로 삼고 계시면은 뭐 어디 뭐 제가 지금 그래도 적게 뭐 많지도 저는 사실 않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고요, 사실. 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방송 저도 예전에 좀 했었어요, 아프리카를. 아, 네네네. 뭐 지금도 이제 간혹가다 하는데, 선생님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이제 저는 인기가 없다 아니, 보니까. 선생님. 이거, 제가, 전 이거, 제 훈련상에도 올릴 거고, 선생님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 정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봐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BJ 닉네임 하나만 알려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주착 주겨찾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와 미쳤다. 존나 소름 돋는다. 아유 제가 이렇게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쳐놨는데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게 누구나 다 있어 피해야 될 띠가. 어 이게 향아리라고 해서 이제 방송한 지는 6년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아이고 예 선생님. 아유 선생님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예. 항아리 TV네요. 네네네. 항아리 TV. 예. 자 여러분들 그 항아리 TV라 그래요. 항아리 TV 방송 켜지면은 꼭 알림 해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복체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나중에 네, 방송 켜졌을 때 제가 꼭 보답하러 갈게요 선생님. 아유 예 좀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바로 질차할게요. 네 감사해요. 미쳤다 정말. 미친 게 누구나 다 이 정도 봐요. 네 다들 아니에요. 저도 그나마 별분은 쏙 막 그러는데 무슨 구슬해야 된다고 하질 않나. 개소리만 해대더라고요. 무슨 뭐 나무의 기운이 뭘 잡아먹으니까 그걸 없애려면은 뭐 구슬해야 되고 그딴 식으로 보더라고요. 뒤에 무슨 휘황찬란한 무슨 금색 조각상이니 뭐니 이런 거 뒤지게 세워놓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도 사실 무당 쪽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집안에.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불사 할머니가 왔다 이거는 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쵸. 누구나가 그런 운이 와서 이제 팔자에 그런 게 와서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 보면 언제 안 좋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돈을 벌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아.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걸 더 활용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선생님 나중에 방송하실 때 저 또 좀 찾아뵙고 네네. 좀 제가 인생 잘 안 풀리거나 뭔가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기로에 제가 어떻게든, 네, 네 제가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선생님이랑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가지고 아 네 네. 그 아프리카로 오시게 되면 그 다 해드릴게 비누번호 걸고 이렇게 해서 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저랑 선생님 네. 개인적으로 좀 연락처 주고받고 제가 뭐 여자 뭐 제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제가 감사하죠 뭐 네. 와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괜찮...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나 양띠를 엄청 선호했었거든. 나랑 4살 차이니까 저기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 그래가지고. 저분 역술가 분이시라가지고 그 관상은 보실 줄 몰라. 관상가가 있고 역술가가 있고 무당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근데 저는 역술을 가장 믿어요. 토정비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야, 아 관상도 보신다고? 방제 있었어요. 아 근데 이미 난 얼굴이 뭐 알려주고 저게. 아니 이것만으로도 나는 엄청 커 지금. 예. 근데 그 관상을 본다 그래가지고 관상을 당신 저 입이 족같네요 하면은 입을 뭐 어떻게 성형외과 가서 고쳐야 돼? 그건 아니잖아. 이야 나 진짜 무슨 뭐 망치로한테 때려 맞은 것 같다.